경지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5화 동안은 라오나제, 취미와 함께하는 즐거운 내일이라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라오나제는 즐거운 내일이라는 뜻의 순우리 말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라오나제 1화에서는 양모펠트 만들기라는 취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모펠트의 준비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물도 간단한 만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리고 근처 문구점,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고 대중적인 취미여서일까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실패한 양모펠트 실패작들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이런 짤들 분명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양모펠트는 바로 아기너구리인데요. 제가 귀여운 아기너구리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양모펠트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안경을 장착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있네요. 한번 해봐야겠어요. 근데 한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자는 하나도 모르겠고요. 한번 제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두고 하는 거래요. 저는 그냥 손에다 해서 손을 다 찌를 뻔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전이 없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나오세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이거 맞나요? 진짜 뱉은 건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이렇게 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번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기 보니까 흰색을 이렇게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흰색도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무슨 생각으로 개발을 했을까요? PD님,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제작진의 도움으로 이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아직 6분의 1도 안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눈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가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다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근데 사진과는 좀 많이 다르게 약간 눈이 치와와를 닮은 듯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2시간 동안 만든 결과물이 이건데요. 그래도 귀까지는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 아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원래는 더 할 게 많은데 이 뒤에도 채워야 되고 몸통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3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우선 여러분, 손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손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냥 꽂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팍팍팍팍 이렇게 해줘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 너구리가 아니라 치와와 같은 모습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꼭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라온아재 1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내기 전에 2주 뒤에 방송될 2화에 대해 스포를 잠깐 해볼까요? 피디님 몰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2화 때는 자수를 해볼 건데요. 이게 좀 특별한 자수긴 한데 더 말씀드리기는 피디님 눈치가 보이네요. 그럼 2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며 라온아재 1화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